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통발을 한번 놔볼 건데요. 오늘은 바다 통발이 아닌 민물 통발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어 구멍치기를 하러 갔을 때 장어 구멍치기 하는 곳에 굉장히 물이 얕으면서도 붕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붕어 새가 지나가는 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다가 민물 통발을 한번 놔볼 생각입니다. 미끼는 만능 미끼 고등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어딘지 설명 안 해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여기에 통발을 치러 왔습니다. 장어 구멍치기를 했는데 붕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다시 통발을 놔보고자 왔습니다. 자 통발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나 하나는 여기다 설치하고 하나는 저기 황소개구리 멀칭이 잡았던 곳 있죠? 거기다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고등어 미끼. 일단 미끼를 먼저 끼우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통발 설치하러 왔는데요. 저쪽 보면은 어제 이쪽 부근에서 고기 활성도가 좀 높았어요. 풀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고기 활성도가 괜찮기 때문에 저 아래다가 통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이 너무 큰가? 저런 구멍 있잖아. 그래서 구멍에 고기들이 많이 살아. 통발이 너무 큰가? 통발이 너무 큰데? 통발이 안 가놨는데요? 잠깐만. 옆으로 가봐야겠다. 통발이 너무 큰데? 물이 빠졌어. 충분히 깊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제 붕어 다니는 길목이니까 맹이를 좀 치워. 오 발질다 씨. 일단 여러분들 여기 하나 설치하고 좀 물이 너무 얕아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치했고요. 자 두 번째 설치 장소로 갑시다. 여기 좀 깊은데? 아, 여기 물 좀 깊네. 오 붕어 다닌다. 어 붕어 다닌다. 이쪽 깊다. 이쪽 이쪽에다 설치해야겠다. 이쪽 깊다. 옮겨야겠다. 이쪽으로 옮길게요. 붕어가 다니니까. 지금 장화 신기 귀찮아서 맨발로 들어왔는데 후회가 되고 싶어. 지금 급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 깊다 확실히. 확실히 깊어. 딱이에요. 오 통발 갈았습니다. 깊다 깊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잠겨야지. 보니까 고기들이 일로 쭈르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 길목이네. 힘드네, 씨. 두 번째 장소는 여기입니다. 예, 여기 아시죠? 거의 사명제들이 있는 곳. 가운데 수심이 좀 있어서 저 붕어 돌아다니는 거 봐요, 지금. 여기 붕어가 좀 있어요.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큰놈 돌아다닌다. 씨. 붕어 큰놈 지나갔는데.
자, 설치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통발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에요. 12시 35분. 12시 35분인데 5시나 6시쯤에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 13분입니다. 10월 30일 5시 13분이고요. 지금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통발 설치한 지 지금 5시간 정도 지났는데 빨리 가서 통발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은 안전하게 잘 있네요. 뭐 안에 보이긴 한다. 뭐 보이긴 한다. 뭔가 잡힌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오, 잡았다. 오, 큰 간마리 잡았다. 야, 큰 간마리 잡았어. 와, 오, 큰 간마리 잡았어요. 잡히긴 잡히네. 잡히는 거 보니까 미끼 아까우니까 하루 정도 더 놔둬도 될 것 같아. 하루 정도 더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오, 붕어 사이즈 보세요. 손바닥만 한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꽤 커요. 쬐깐한 놈 아니고 큰 놈 잡혔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통발에서 붕어 큰 놈이 잡혔어요. 두 번째 통발이 더 기대가 됩니다. 빨리 같이 가보시죠. 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을 설치했던 곳입니다. 일단 통발은 무사하고요. 두 번째 통발을 설치했던 곳인데 뭐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통발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가는 거 봐. 와, 저 가는 거 봐. 붕어 가는 거 보이세요? 와, 씨. 붕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게 안 잡혔다는 얘기야? 아, 저 움직이는 거 봐라, 붕어. 어디? 와, 이게 한 마리도 없어. 실화야? 얘 한 마리도 없어. 와, 이거 안 잡힌 거 실화야? 여러분 이거 붕어 어떻게 할까요?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는 먹어도 괜찮은 사이즈 같은데 그죠? 진짜 손바닥만 하잖아요. 진짜 손바닥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 네? 와, 사이즈 진짜 크다. 이 정도면 한 마리만 잡혔으니까 좀 여러 마리 잡혔으면 뭐 어떻게 좀 먹거나 해보겠는데 한 마리만 잡혔으니까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울까?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라. 새로운 곳에 풀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쪽에서도 한 마리가 잡혔는데 여기가 훨씬 붕어가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죠? 아무튼 역시 통발은 바다 통발이네요. 민물통발은 별론 것 같아요. 자, 오늘 통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트!